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웃음꽃 피자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부터. 그래서 학내의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고자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학생회관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의 가장 심장부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교가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글로벌의 그런 환경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 학생들을 좀 주인으로 또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웃음꽃 피자 2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과대학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각 단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애환들을 나누면서 또한 웃음꽃 피자 판을 벌여보려고 합니다. I like baby students. You're a student. 통일연합학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Actually, I was a buddy in my own country too, but we don't really have experience like this. We just, when people are coming, we explain them how to live in France, and after we don't meet like this. I feel really grateful because I can meet people, new people, and professor. And it's really good to exchange with people, and I really like it. 아, 네, 요번에 공부상에서 보고 처음 받았던 신청을 했는데,